명품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. 올해만 세 번째 올린 브랜드도 있습니다. 지금도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만 유독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김승희 기자입니다. 서울 시내 백화점 샤넬 매장 앞입니다. 매장 문을 연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입장 대기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매장 밖엔 원터치 텐트와 간이 의자까지 등장했습니다. 이 브랜드는 국내에서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 1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가격을 올리자 국내에서도 또 가격 인상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며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. 같은 가방 가격을 프랑스, 미국,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선 이미 최고가 수준으로 팔고 있습니다. 고공행진하는 명품 가격에 소비자들은 혀를 내두릅니다. 국내가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고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. 사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그 오른 폭이 너무 좀 컸던 것 같아서 사기에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. 가을 결혼철을 맞아 예물로 인기가 높은 보석, 시계 브랜드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. 보석 브랜드 티파니는 오는 26일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. 명품 시계 브랜드 피아제와 바세롱 콘스탄틴도 올해 주요 제품 가격을 약 10% 인상했습니다. 무자비한 가격 인상에도 한국 명품 시장이 해마다 팽창하다 보니 명품 브랜드가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